안녕하세요. 모두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10월 26일 탕탕절을 기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날은 1597년 이순신 장군께서 일본군의 뚝배기를 날려준 명량대첩이 있었던 날이고요. 또 1909년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탕탕시켜버린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0년 10월 26일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그런 날이죠. 공통점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준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만 빼면 말이죠. 네? 청산리 대첩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가 승전한 전투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들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함께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1920년 6월 일본군은 발칵 뒤집힙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일본군이 상세한 독립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기 때문이죠. 조센노 무장이노 이빨 강력하다 데스 대포하시가로 조센진노무 새끼 나이다요 야멘데 왓다쇼 사무라이노 조센진노 모시노 나가루에 이쿠요 도노 사무라이와 메차쿠차 이빠이구다사이 일본군은 경악했습니다. 독립군이 몇 달 새에 러시아제 신식무기로 쫙 무장해서 풀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무기들의 출처는 누가 봐도 뻔하게 체코군단 짓이었습니다. 당시 체코군단이 독립군한테 대량의 신식무기들을 넘겨줬다는 정보는 연해주에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은 체코군단한테 무기를 밀수출하는 것을 중단하고 얌전히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체코군단 사령부는 아니 지들이 우리랑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이래라 저래라요. 아니 우리 병력들이 무기를 팔든 말든 어차피 우린 집에 가는데 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일본군이 체코군단을 철통감시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체코군단의 무기들은 독립군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답이 없다고 느낀 일본군은 남한 대토벌 작전처럼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하는 작전을 세우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남한 대토벌 작전 때랑 달리 독립군의 근거지가 일본군의 영향력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만주와 연해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연해주는 비록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볼셰비키 적군과 일본군 그리고 백군이 혼잡하게 교전을 벌이는 와중이라서 나와버리라고 부르기 좀 어려웠어요. 만주는 아예 봉천군 벌인 작전이네 나와버렸고요. 그래서 함부로 만주 국경을 넘어가지고 독립군을 조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연해주 쪽 독립군은 볼셰비키랑 세트로 묶어가지고 선멸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만주에서 어그로뜨리고 있는 국로 분정서 먼저 조지기로 합니다. 그래도 일단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중국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나 국경 좀 넘어가게 해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당시 중국 정부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군벌들이 난립해가지고 지들끼리 수십만씩 병력을 동원해서 맨날 치고 패고 싸우는 사실 정부라고 부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래서 어느 날은 일본군 보고 그래 넘어와라고 했던 날도 있는 반면에 며칠 뒤에는 아 일본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넘어오지 마 라고 자꾸 입장을 번복해. 너무 답답해. 고구마 처먹은 것 같이. 그래서 일본군은 중국의 입장이 어찌하였든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1920년 9월부터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19사단이 만주 쪽으로 북상하고 그리고 연해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28연대가 병력을 둘로 쪼개가지고 아래로 독립군의 본거지를 포위선멸하기 위해서 기동하기 시작했죠. 한편 독립군의 상황은 봉오동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그로를 너무나 많이 끌어둔 데 비해서 일본군과 전면전을 하기에 충분한 전력이냐라고 말하기 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어그로를 잔뜩 끌어놓은 효과는 확실해가지고 박절인이 독립군한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사정 딱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땅에서 이렇게 깽판 부리고 다니면 우리가 입장이 뭐가 되냐. 좋게 말할 때 적당히 딴 데로 좀 꺼져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독립군은 슬슬 공지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독립군이 1920년 8월에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탈탈탈 털어가지고 거기 있는 외교 전문이랑 기밀문서들을 갖다가 노획해오는데 성공했어요. 여기서 일본군이 5,000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독립군을 선멸하기 위해서 후위기동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독립군은 그래서 급하게 두 가지 방책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일단 아직 무기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급하게 체코군단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들어가서 마감세이라는 무기들을 사오는 거죠. 당시 체코군단은 슬슬 귀국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돈을 싸들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체코군단에게서 수백 장의 모신당한 보총 그리고 엄청난 양의 탄약, 권총, 수류탄들을 입수해옵니다. 이런 노력 끝에 독립군은 청산리 전투 직전에 일본군과 어느 정도 한번 붙어볼 만한 전력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어요. 두 번째는 간도 지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독립군 세력들을 한 대 끌어모아가지고 병력을 최대한 증원을 해서 일본군이랑 어떻게 한번 붙어볼 만한 병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뭐 서일, 이범석,
그리고 봉오동 전투의 주인공인 홍범도 장군까지 합세해가지고 약 3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어 모았는데 성공했어요. 뭐 일본군에 비해서 아직 열세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인 열세라고 부르긴 좀 어려웠고 접근해오는 일본군들을 산악지형에서 각개격파시키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마지막 방책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바로 커맨드 센터를 붕 띄어가지고 백두산 근처로 옮기는 거였죠. 본진을 옮기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청산리였죠. 청산리는 깊고 험준한 계곡지형이에요. 과거에서 단순히 매복만 해도 여기에 접근하는 군대에게 엄청난 피해를 강요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어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죠. 따라서 1920년 9월 17일부터 모든 부대가 일제히 청산리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14일까지 모든 부대의 집결을 완료했죠. 근데 앞불사 독립군이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있어요. 일본군은 진짜 작정하고 벼르고벼르다가 병력을 동원한 거였고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필사적으로 공중정찰을 하면서 독립군의 이동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던 거죠. 독립군의 최종 집결지가 청산이라는 걸 알아낸 일본군은 그 험준한 산세에도 불구하고 악강구하면서 중장비까지 끌고 독립군을 필사적으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상을 깨고 청산리에서 꼼짝없이 포위 선멸당할 위기에 처한 독립군은 여기서 일본군과 맞서서 싸울 것인지 혹은 전투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일본군과 싸우든 말든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마라톤 회의를 거쳤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좀 싸우기 곤란하니까 우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라는 의견이 채택돼가지고 전투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때는 이미 10월 19일 일본군이 청산리 입구까지 들이닥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투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920년 10월 21일 일본군이 청산리로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일본군에게서 살아남으려는 독립군 그리고 독립군을 토벌하려는 일본군이 격렬한 교전을 펼칩니다. 이날 오전부터 일본군은 청산리 계곡의 사방에서 들이닥쳐가지고 일단 좌측에 있는 이범석이 매복하고 있는 부대로 일본군의 선발대가 들어왔는데 매복에 걸렸던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대를 도와주려고 다른 일본군들이 우르르 이범석이 매복지대로 들어와가지고 격렬한 교전이 펼쳐졌죠. 이 와중에 홍범도가 담당하던 동쪽구역에도 일본군이 대규모로 들이닥쳐가지고 홍범도 장군도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중가부적이었어요. 일본군은 숫자가 많고 큰 피해를 각오하고서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부대가 뚫리기 직전까지 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홍범도 부대가 뚫렸으면 좌우에서 포위선멸당하는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홍범도와 싸우고 있던 일본군들 뒤로 정체불명의 무장단체가 나타나서 일본군들을 격퇴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홍범도는 살짝 뒤로 물러나가지고 이 둘끼리 싸우는 걸 갖다가 팝콘 튀기면서 지켜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않는지. 알고 보니 후미에서 나타난 독립군을 지원해주던 그 부대는 같은 일본군이었던 겁니다. 홍범도 부대를 친 거는 일본군의 28연대 예하 대대였습니다. 그런데 좁은 구역으로 연대 예하 대대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게다가 그때 안개까지 꼈었거든요. 피하 식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앞에서 총 쏘고 있는 놈들이 독립군이구나 하고 나서 후미에서 사격을 한 겁니다. 선발 일본군 대대는 당연히 뒤에서 독립군이 우리 뒤를 쳤구나 생각해가지고 뒤돌아서 서로 교전을 시작한 거죠. 홍범도는 게이득을 외치면서 뒤로 빠져가지고 전력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일본군 대대는 그날 한나절 내내 서로 팀킬을 벌이는 기어의 찐빠스러운 짓을 벌였죠. 이렇게 일본군의 실책으로 인해서 시간이 벌려지는 사이에 김좌진은 독립군의 본부와 비전투 병력들을 데리고 갑산촌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갑산촌에도 일본군이 있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김좌진은 비전투 병력들을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무찔러가지고 쫓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일본군의 27기병연대 예약이 되었는데 일본군이 포위공세를 하고 있는데 갑산촌에 왜 이 독립군이 내려왔겠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으로 방심하고 딱 못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군의 비전투 병력들은 기병대대를 기습 공격했고 독립군 취사병들의 합질관법에 뚝배기가 갈려나갔습니다. 이제 이 갑산촌은 제 겁니다. 22일 새벽이 되자 홍범도 부대와 이범석 부대도 성공리에 후퇴해가지고 갑산촌에 합류했죠. 그리고 도망가는 일본군 기병대대를 쫓아와가지고 덮해줌으로써 갑산촌 일대를 일종의 세이프티존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형세가 독립군한테 불리해. 비록 일본군은 일시적으로 격퇴시키고 갑산촌까지 내려와가지고 기습 점령을 했지만 갑산촌이 방어하기에도 유리한 지형이 아니었어요. 일본군 기병대대도 독립군의 비전투병들한테 기습당해가지고 쫓겨날 정도로 갑산촌은 기습에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옆에 어랑촌에 있는 고지를 점령하기로 해요. 그래서 고지에서 농성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2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독립군은 어랑촌의 고지로 올라가서 돌로 이렇게 만든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다가 기관총을 거치해놓고 필사적인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일본군들이 아침 9시부터 어랑촌에 있는 고지로 안잘돌격을 해왔어요. 다행히도 고지를 점하고 맥심 중기관총과 루이스 경기관총을 거치해놓은 덕분에 일본군의 반잘돌격은 번번이 격퇴되었습니다. 일본군이 몇 번에 걸친 돌격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고 고지 점령이 실패하니까 일본군은 약이 올라가지고 포병대를 전방으로 추진해와서 75mm 3포를 미친듯이 고지에 갈려대기 시작했죠. 그래도 독립군은 처절하게 그날 저녁까지 어랑촌 고지를 사수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폭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가 죽거나 다쳤고 탄약도 거의 다 고갈이 된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고지를 포기하고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23일 새벽에 야음을 틈타가지고 독립군이 대대적으로 일본군 포위망 한쪽을 착검 돌격을 이용해서 미칠 듯한 백병전 끝에 포위망을 돌파하고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추격하는 일본군과 필사적으로 살아서 가려는 독립군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죠. 24일에는 독립군이 후퇴하던 와중에 독립군의 대열을 가로막는 일본군 한 개 중대를 합군이 지뢰밟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독립군은 이미 격전으로 인해서 너무 피곤해진 상태였고 식량도 부족했고 탄약도 고갈돼가지고 후퇴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25일 새벽에 독립군이 대규모로 수경하던 곳을 일본군 추격대가 발견해가지고 기습을 당하는 처지까지 놓이게 됩니다. 독립군이 정신 차리고 백병전에 동원한 치열한 전투를 동원해가지고 수경지 밖으로 간신히 몰아낸 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독립군은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자진 장군은 일본군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독립군의 이동 방향을 헷갈리게 하려고 모든 부대를 군대나 소대 단위로 쪼개서 분산시켜서 밀산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밀산에서 최종적으로 합류하기로 하죠. 오는 도중에 많은 수가 나고되고 일본군에게 붙잡혀가지고 살해당하였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전력을 갖춘 상태로 독립군이 밀산에 도착하면서 청산리 전투는 위대한 후퇴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청산리 전투를 왜 대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전투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독립군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초기 전략적 목적인 독립군의 완전 토벌도 좌절시킴으로써 독립군이 승리한 전투도 맞긴 해요. 하지만 대첩이라고 부를 수준은 아니었고 일본군을 청산리에서 격퇴하거나 몰아낸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은 일본군을 피해서 밀산으로 후퇴했고 이후에 일본이 보복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이용해서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학살할 때 이들 독립군들은 조선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던 한인사회가 독립군 세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왜냐면 게릴라와 민중은 물과 물고기 같은 존재라가지고 둘이 사이가 멀어지면은 먼저 게릴라가 망하는 게 수순이거든요. 그렇다면 후퇴에 성공한 독립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부상병들을 추스리며 전력을 어느 정도 복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나가야 될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앞날이 막막한 건 사실이었어요. 밀산에서 당장 목숨은 보전할 수 있다고 손 쳐도 중국에서 자꾸 나가라고 눈치도 주고 근데 무턱대고 나갔다가는 일본의 아가리 속으로 직행해야 되니까요. 이때 상하이파 고려공산당 소속 독립운동가였던 이동희가 나타나서 아예 연해주로 이주한 게 어떻냐고 제안을 합니다. 마침 일본군과 백군의 연합세력과 교전 중이었던 소비에트가 독립군을 반겨주지 않을까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소비에트와 연합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일본군과 싸우면 아무래도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였기 때문이죠. 특히 연해주에서는 4월 참변 사건 이전까지는 빨치산 대장이던 세르게이 라조랑 최재형이 연합해가지고 백군과 일본군을 패퇴시켰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무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동희가 연해주에서는 방귀 좀 뀌어본 독립군 인사라가지고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독립군은 연해주의 스바보든이라는 지금 한국인들이 자유시라고 부르는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안으로 성공시킨 청산리로부터의 위대한 후퇴는 이상하고 알 수 없으며 불안한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